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흥분되지 마시고 네. 뭐 크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데 자주는 다녀보셨어요? 한 몇 번? 그러니까 10년 후세를 이렇게 근데 선생님도 어디 다녀보시다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신줄 있네, 뭐 너도 뭐 기가 세네, 뭐 조상의 공덕에 있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선생님 나이로 32, 33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기점부터 해서 선생님이 조금 하락곡선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제 몇 년생이세요? 89년생 31 32, 33. 올해 내년 수점부터 해서 선생님이 조금은 하락곡선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뭔가 모르게 많이 내가 낙담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해 나는 되게 밝은 사람인데 속이 어두운 사람. 흔히 말해 겉으로는 내가 아우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혼자서 아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야 되는 사주. 근데 지금 당장 선생님 옆에 내 짝이 있다고 해도 그게 내 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 번에 또 이직의 수 또한 따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진짜 이직할 마음 없어요? 아니 지금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언제 그만뒀어요? 6월달이요. 그죠. 올해 내가 이동의 수, 이직의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잘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그 씨발놈의 회사가 아주 그냥 사람 숨통을 잡네. 근데 위에 사람 둘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해. 고개 끄덕이지 말고. 자, 그 두 사람이 참 아나무인에다가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너무 지네가 갑을관계를 만들어 선생님을 쪼았다 그래.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선생님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참 잘 나왔다 그래요. 왜냐? 선생님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차라리 일을 못하거나 내가 정말 능력 없는 사람 같으면 선생님 그 대접 받아도 거기서 버티고 있어. 이게 맞는데 아닌 거라. 충분히 나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내가 아유 그래요. 아유 미친놈이 또 짓네. 이러면서 버텼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더 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튕겨져 나오는 게 맞다 그래요. 근데 올해 음력으로 지금 7월이거든요. 8월, 9월달 들어가면서 내가 문서의 수가 따르면서 이직의 수가 다시 한번 따르는 형국.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선생님 수 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한 돈 300 여유 있나? 뭐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쪼개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요. 그냥 내가 시원하게 쓰라 그래. 쓸 때는. 왜냐? 선생님은 의외로 내가 장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 멍청한 게 그거야.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빠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너무 장걱정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생각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자꾸만 이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4주를 놓고 보면 뭔가를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에 있어서 이 틀을 짠다든지 틀을 지킨다든지 관리 감독하는 게 선생님한테 참 잘 맞거든요. 이전 회사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아, 간호 조무사.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다시 그러한 계통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큰 병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조금 큰 곳으로 가세요. 아, 큰 병원. 네. 왜냐? 선생님이 의외로 케어가 빨라. 그리고 순간적인 대처력이 빨라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네. 한 번도?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나와요. 왜냐? 순간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척척척 왜? 선생님은 그게 있다 그래. 내가 집중할 땐 정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탁탁탁탁 손이 움직여지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큰 곳으로 가서 선생님이 거기서 합당한 대우 받으면서 평온하게 지내시는 거. 그게 나는 맞겠다 그래요. 근데 그 기점이 올해 9월. 아, 9월요? 네. 음력으로 9월인 네. 거예요? 양력으로 한 10월께 되겠죠? 요번에 윤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 달에는 고민 보이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선생님 눈에 띄는 곳은 있겠지만 가봤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지금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쓰시면서 네. 여유를 찾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여행 안 갔다 왔어요, 올해? 여행 갔다 왔어요. 어디? 그 베트남 다낭.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올해 여행 참 잘 갔다고 봐요. 갔다 오면서 나의 이런 기운도 풀고 네. 내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다만 하나 더 선생님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도 조금 우리가 부산 살기는 하지만 네. 바닷가 근처나 물가 근처나 내가 어디 호텔 하나 잡아놓고 호캉스를 한 번만 더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독을 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행 갔다 와서 하루 더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내가 좀 여독을 푼다 생각을 하셔서 한 번만 더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 돈 20만원, 30만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투자. 왜냐? 그러면서 하나만 하세요. 생각을 비우세요. 그리고 괜히 마음의 조급함을 조금만 내리세요. 급히 먹는 밥일수록 체하기밖에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막 급해가지고 어디 또 들어가가지고 괜히 개고생하지 말고 조금만 해놓고 나시면 충분히 9월달에 좋은 자리 나타나니까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원래 사람 눈치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근데 왜 요즘 그렇게 눈치를 봐? 모르겠어요. 그렇죠. 괜히 내가 순간... 괜히 내가 소심해지죠. 네, 맞아요. 괜히 내가 이게 뭔가 모르게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괜히 내가 씨, 내가 뭐 잘못했나? 흔히 말해 정말 강아지 괜히 꼬리 내리듯 빳빳하게 들고 있다가 원래 선생님은 비글 같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그러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비글이 꼬랑지 내리고 귀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야. 선생님 다시 옛날처럼 살아요. 그냥 내가 철없다 생각하고 살아. 그게 선생님한테 맞는 캐릭터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답답하게 그러고 살아 이 미련아. 그러니까 일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운기라는 게요. 내 얼굴에 낯빛이 좋고 내가 웃고 살면 운기도 올라가요. 근데 내가 하늘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걸어. 당연히 운기도 바닥을 친단 말이야. 땅 보지 마. 하늘 보고 살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충분히 잘난 사람 맞아. 못난이 아니야.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밥벌이하고 잘 살지. 요즘 못난 애들 봐. 부모 등골 빼먹고 살잖아. 선생님 아니잖아. 다만 내 엄마한테 용돈을 내가 넉넉히는 못 드려도 그래도 내가 효녀 노릇은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 충분히 잘난 사람이야. 하늘 보지, 아니 하늘 보고 살아요. 땅 보지 말고. 여기서 안 보여, 지하. 뭐 해봤자 연등밖에 더 보여. 뭐.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내 자신감 찾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선생님 여독 푸는 겸 치고 호캉스 좀 가는 게 왜냐? 선생님은 의외로 분위기를 잘 타. 내가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그래 난 잘난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신감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연애는 안 해요? 네. 남자친구가 없어. 아까 그랬잖아. 있어도 내게 아니라고. 네. 근데 내년 들어가면서 잎이 돋을 무렵 봄 들어가면서 이상하게도 샤랄라 하고 살아. 선생님 원래 캐릭터가 그런가 봐. 이게 나는 상담 스타일이 손님에 따라 바뀌거든요. 네. 선생님 의외로 좀 약간 4차원이죠. 네 맞아요. 그죠. 네. 샤랄라 나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나 되게 우아하게 좀 보는 사람이거든 남자치고. 네. 내 나이치고. 근데 몰라 샤랄라 하면서 나타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근데 몰라 선생님은 외모도 보나 봐. 근데 말로는 그러지. 전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이 얼굴이지 뭐야. 근데 선생님은 첫인상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의외로 내가 내 성에 확 차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매가 따라든다 그래. 괜찮네. 따라들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선생님도 이거는 하나 명심은 해야겠다. 왜 무당들이 선생님한테 신기 있다, 신줄 있다 이 소리를 하냐면은 네. 선생님 내 옛날에 세존단지 모시던 할머니가 있네. 흔히 말해 집에 물 떠놓고 빌던 할머니. 네. 그 할머니가 뒤에 오르고 따라드는데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지. 아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내가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면 무당해야지. 말문 텄으면 무당해야지. 근데 선생님도 이쪽 직감은 있어요. 아. 근데 사람이 네. 내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야. 아, 내가요? 응. 왜냐, 이런 촉에서도, 아유, 아니겠지 뭐, 아니겠지 뭐. 이렇게 살다 보니 아둔해지는 거. 칼도 하도 쓰면 무뎌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다 본인 선생님도 그러고 사는 건데, 선생님도 여우바가지 구석 있어. 꼬리 10개, 9개까지는 안 달렸어도 5개 네. 반은 달렸어. 그럼. 안 믿을 수 없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 기질을 발휘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비글미가 맞아. 그러니까 천둥병거 중이처럼 하다못해 막 내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인연이 나한테 막 개지랄을 했어. 선생님 잘하는 거 있잖아. 다음날 웃음사 안녕하세요. 모르는 것처럼 네. 막 아니었던 것처럼 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살 수 있어. 그게 맞아 선생님한테. 나만? 에. 물어보겠네요. 제가 이렇게 병원식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계통으로 가야 괜찮을까요? 뭐 내과, 산부인과 뭐 이게 많잖아.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나는 산부인과. 산부인과요? 수술방이요? 수술방. 그러니까 내가 산부인과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 거기는 분만실이랑 따로인가? 네. 수술방 갈 수 있어요? 뭐 그 성형외과 수술방이라든지 그 뭐 전형외과 수술방이라든지 이렇게 많잖아요. 수술방도. 나는 수술방 1차적으로 추천하고 싶고 네. 2차적으로 하고 싶은 건 산부인과. 산부인과요? 왜냐 선생님은 피 보고 살아야 돼요. 아 맞아요. 응. 내과 이런 데는 답답해요. 아유 답답해. 아 답답해요. 뭐 정신과 이런 것도 안 돼요. 아유 가다가 괜히 선생님 내가 선생님 분위기 잘 탄다고 네. 가다가 괜히 같이 꽃단디. 아 꽃단디. 안 돼요. 꽃단디. 아. 왜냐 선생님은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어 그래 나도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러면서 괜히 동화한다고. 안 돼. 아, 안 돼요? 선생님 그거 잘하잖아. 감정이입해가지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거 잘하잖아. 안 돼. 괜히 거기 갔다가 아휴. 아, 그 선생님은 정신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괜히 주눅 들고 있고 괜히 우울하고 뭐하고 무등거리. 그러니까 선생님 요번에 결정은 수술방 아니면 산부인과 이쪽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쪽으로 하면 괜찮대요. 그럼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럼 항상 늘 오래 못 다녀가지고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정착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도와줄래요. 그래. 근데 올해 내년까지는 이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부는지가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어디 뭐 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계시거나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아, 이 사람 그래 좀 영웅 있는 것 같아. 아, 이 사람 좀 그래 날 잘 보네. 내 마음이 편안해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 촛불이라도 켜고 등이라도 달고 살아요. 이 빌던 공줄이 있는 집이라 이 공줄이 끊어진 형국이거든. 그러면 결혼은 며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안 집혀요 이상하게. 안 집힌다고요? 네. 못한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집혀요. 왜냐? 선생님은 의외로 기분파야. 내가 굳이 꼭 결혼해야지 이거에 목매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한테 어 그래? 그럼 선생님 만나서 한 달만 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 오케이다 싶으면. 왜 선생님도 의외로 체크리스트 많지? 사람 따라들면 바로 그냥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의외로 탁 체크리스트 끼고 그래 이거 체크하잖아. 근데 다만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선생님 100% 100점 맞는 사람은 없어. 70점 이상 80점 이상만 돼도 일단 만나는 봐요. 나머지 그 20%는 그 사람의 순간적인 액션을 보면서 채워도 되니까. 술도 먹여봐. 아, 술도요? 막 배불리게 밥도 먹여봐. 이 새끼가 귀찮을 땐 어떻게 하지? 배부르면 귀찮으잖아 사람은 더구나. 어떻게 하지? 지켜봐. 술 먹고 나서 이 새끼가 아까 전에 우리 밖에서 막 이상한 거 얘기했잖아. 이상한 데는 안 가는지 응? 술 먹고 개구시는 안 떠는지 지켜보고 그러면서 나머지 20점 채워도 늦지 않아요. 근데 내년에 따라드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 맞아요? 네. 의외로 선생님이랑 주기 맞고 코드가 맞는 사람. 영호 근데 키가 좀 있다. 키가 커요? 응, 키가 좀 있어요.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조금 키는 있어요. 한 78, 뭐 70후반. 아... 내년에요? 내년 몇월쯤이에요? 내년에 잎이 돋아날 무렵, 봄 들어가기 전에. 봄? 응. 그럼 2월? 2월, 3월. 3월, 2월, 3월. 음력으로 지금.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엉큼하네? 엉큼하다고요? 응. 겉궁합도 겉궁합이지만 속궁합도 중요한데 선생님은. 아 맞아요? 응. 연애한 적 있죠? 제주도 본 적은 없는데.
잠자리까지 간 적 없어요. 아, 있었죠. 그죠, 있죠. 네. 의외로 근데 선생님 속공합 중요해져야 되는데. 의외로.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있어. 아, 맞아요? 응. 뭐 본인이 알지 내가 아나? 아, 나는 그 중에 전혀 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의외로 겉공합도 겉공합이지만 속공합까지도 잘 맞는 사람. 선생님은 약간 진지한 게 부담돼요? 네.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나 봐. 그냥 불편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조금 약간 밤에 그래도 둘이 누워있을 때는 좀 사람들이 진지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개그 코드가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재미나게 같이 이끌어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속공합도 잘 맞는 사람. 신기하네. 별 얘기 다 나오죠? 네. 나 소리당이야. 이제. 아무튼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9월 달에 좋은 자리도 나타나고 사람도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32, 33 이게 신바람이 조금 불면서 선생님이 약간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어디를 가서든 등 달고 초 올려서 선생님 조금만 빌어 가세요. 그러고 나면 충분히 선생님 편안하고 수월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으시네요. 제가 뭐 많이 틀렸나요? 아니요, 많이 틀리진 않아요. 내 거 영상 안 봤죠? 안 봤어요. 전 원래 이름, 나이, 생년월일 하나도 안 받고 봐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신점이죠. 신기하다. 궁금하셨던 거? 궁금하세요? 이건 좀 가건데도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뭐요? 아니, 그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남자 진짜 나를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깨진 조각 붙여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궁금해가지고 진짜 좋아했는지. 그거는 저기 타로집 가서 물어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 말고. 그러면 그러면 이상으로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